원래 모습은 좀 사우스포 자세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 될 텐데 일단 사우스포 상대를 할 때는 나와 있는 앞발을 먹으면서 네. 이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는데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배명호 선수도. 본인에게 유리한 각도 이제 이걸 찾는 거죠. 그렇죠. 자 왼손 뻗어봤습니다. 소우자. 자 지금은 바디킥. 자 로우킥으로 응수하는 배명호. 네. 배명호 선수가 뭔가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죠. 네. 보면서 이제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캐치 이외 원투. 자 이제 붙어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약간 그 눈 쪽이 찔리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레프린 계속 경기를 지색을 시킵니다. 네. 소우저 왼손. 자 지금 이제 타격전 이제 주먹도 주먹 싸움입니다만은 네. 지금 그 로우킥과 함께 섞어주면서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둘 다. 그렇죠. 소우자 들어옵니다 왼손. 소우자 선수 입장에서 배명호 선수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선수 다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계를 하면서 지금 그 치열하게 한 번에 어떤 비등점 올라온 그런 분위기보다는 천천히 보면서 지금 시합을 보고 있죠. 네. 유효타가 지금은 현재까지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이트! 네. 지금은 타이밍 뺏는 거 좋았네요. 들어옵니다, 배명호! 자, 살짝 하나 걸어봤고요. 자, 싱글렉. 자, 그리고 테이크다운 시도합니다, 배명호. 자, 지금은 백포지션 잡았는데요. 자, 그대로 이제 그라도 계속 끌고 들어가고 있네요. 네, 배명호 올라탔습니다. 자, 지금 자기 체전 이용해서 그대로 올라타고 있고요. 지금은 완전히 올라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자. 팀 매드의 어떤 특유의 전통적인 비키사기라고 하죠. 매비골 한번 선보려고 했던 네. 배명호였고 일단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럴 때도 분명히 체력 소모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5분의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타워전돌은 서로 좀 체득이 된 1라운드였고요. 2라운드입니다. 인사이드 킥 배명호. 자 로우블로 스타일로 들어갔었다. 네. 그랬었고 뭐 그래도 그렇게 아프진 않다 그러고 바로 경기가 진행이 되네요. 자 계속 통통 뛰면서 그렇죠. 타이밍 찾고 있고요. 저렇게 앞선 상황 계속 걸어주고 그 위에 레그킥 넣어주고요. 네. 저런 거 계속 다양한 시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찾아야죠. 특히나 그 테이크다운 그 몸싸움 상황에서는 그 배명호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적중하면서 이 상황 만들어냈습니다. 자 배명호 선수의 멋진 장면 라이트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다운이 됐고 바로 이 분위기를 예, 쉬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명호 선수가 이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파운딩. 자 계속해서 레프리가 이 상황을 지켜봤고요. 결국은 일방적인 펀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라운드에 보냈던 그 3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네. 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 기뻐하는데요. 배명호 선수 1차 방어전 완벽한 승리. 여전히 웰터급 챔피언 벨트는 배명호 선수 허리에 있습니다. 이제 펀치를 트레이딩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누구라도 부담될 만한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코메인 경기입니다. 임준수와 루카스 타니 1라운드 시작됩니다. 프론트킥 왼손! 오, 타니도 지금 왼손을 한번 뻗어봤어요. 타니가 크게 한번 넣어봤고요. 아 임준수 쟤 빠르죠? 네. 몹니다. 임준수가 몹니다. 슬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로우킥. 여유있는 임준수. 타니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임준수. 케이지 정중앙 다시 쟤! 정석적으로 돌면서 하드펀치 임준수의 다리를 두들겨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임준수 몹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입둔수 상당히 빠르죠. 자 저거죠. 김준수는 안 들어가죠. 네. 그렇죠. 얽히면 임준수 입장에선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렇습니다. 스탠딩으로 지금 타격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아, 임준수 로킥 타이밍 보고 체크했죠. 임준수 좋습니다. 네.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어퍼컷 다시 라이트. 어, 지금 넘어졌습니다. 임준수 안 들어가죠. 네. 또 엘보우가 허용이 되는 룰이 또 변수입니다. 그렇죠. 로킥 밀려납니다. 루카스타니 어 약간 좀 겁을 먹었어요. 그렇죠. 자 들어옵니다. 아, 잽 좋죠 임준수. 왼손잽 임준수. 자 봅니다 임준수가. 다시 양소동 들어옵니다. 다시 라이트 임준수. 자 타니 그로기. 네. 그로기 타니 돕니다만 임준수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필요한 루카스 타니 선수인데요. 임준수 와, 지금 타격전 끌고 가고 자, 있습니다. 어퍼컷 자, 오! 자 오, 다시 오, 넘어졌어요. 끝내야죠. 자 들어오고 있는 임준수 선수입니다. 오, 오, 자 오른손 오른손 들어갑니다. 끝내야죠. 다시 왼손 끝내야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임준수. 아 지금 타니가 아 계속 들어오는데요. 아. 자 심판 레프리 스탑이 나옵니다. 임준수의 승리입니다. 사실 여기선 이미 아우 여기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네. 레프리가 좀 빠르게 좀 그렇죠. 예, 지금 계속 예, 펀치를 안 날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임준수 그렇죠. 선수는 저기서 또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어, 이 아래 있는 타니 선수가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관절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준수 선수는 해야 할 일을 했죠. 그렇습니다. 임준수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번의 대회를 모두 나와서 3승 1패. 지난